찬호성이 엄청납니다. 영화 팬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셨고요. 아, 수호 씨가 지금. 네, 수호 씨는 몇 년 전에 글로리데이라는 작품으로 이미 레드카펫을 밟은 적이 있는데요. 네. 역시나 함성 소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바로 경례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유승용, 진선규, 네, 이병헌 감독, 그리고 이동희 배우, 공유배우, 아, 공명 배우. 네, 공명 배우까지. 공유배우, 아, 공명 배우. 네, 공명 배우까지. 분명히 제가 공명 배우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저도 모르게 공유라고. 네, 죄송합니다. 뭐 잘하는 건 있어요. 도움이 된 거.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아니, 다 못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일단 안 나요. 아직 치고 왔어요? 아니요, 아직 못. 아직.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어요. 진짜 제대로 멘탈 무너지는 순간이 한번 와요. 아,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서 아, 나는 이제 내려가야 될까? 그 생각이. 이거 한번 가요, 그러면. 우리 기아 박사님 조금만 에너지 아껴가지고 이따 다시 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국 영화 100년사 위대한 정전 10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대 행사로 상영과 함께 스페셜 토크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대 행사로 상영과 함께 스페셜 토크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 유열의 음악 앨범으로 부산을 찾은 이 정주호 감독이 한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게 제가 읽어야 될 나레이션 되고 함께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숙제 진짜 근데 어떻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아, 그래서 죽어야지. 기한 형. 아, 그래서 죽어야지. 기한 형.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전국에서 영화 팬분들이 지금 기다린 걸 뭐 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나 잘 자꾸 그러세요.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잘못했어. 아니 세계적인 영화제 말이야. 오케이. 아니 미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옆에 이제 그 뭐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대본을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일단 오정현 씨는 제 역할을 거의 다 하고 계셨어요. 본인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로 얘기를 한다니까. 저 그 영화에 이게 딱 생방이잖아요. 저거 하고 나서 네. 뭔가 쫙 식은땀 나고. 예, 아마 계속 많이 올 텐데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고요. 네.